그때 그 시절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타를 만나는 시간. 대한뉴스와 함께하는 리사이트 인생쇼 김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서입니다. 네, 우리 인생쇼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도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찬희 락단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미29의 용감법. 유엔군은 전쟁이 끝난 후 국민은 가난했고 국가는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래도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조이고 땀 흘리던 그 시절. 그 무렵 줄인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헤매는 시민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사람은 물론 동물 흉내를 내며 펼치는 만담과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온 거 아니요? 손이나 좀 닦고 다니자. 나 손을 자꾸 대고 이래 양반이. 전국 손해 공연을 통해 서민들의 힘든 일상을 위로함은 물론 즐거움을 주었던 희극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팔도를 넘나드는 특유의 성대모사로 많은 이들을 웃고 울리던 대한민국 대표 희극인이 있습니다. 원맨쇼의 1인자 남보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입 보태주십시오. 예, 한시구시구 들어간다. 아픈 바가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 들여보니 일선에 계신 우리 남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얼시구시구 들어간다. 있잖아 한자 들고보니 이내 몸이 이래봬도 종승판사의 자제로서 출세길을 마다하고 나왔다. 얼시구시구 들어간다. 삼자나 한자 들고보니 삼십 먹은 남보원이가 연애 걸기가 늦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사자나 한자 들어보니 사시나 사철 긴긴해에 애나무 다리를 만나서 한술거리가 늦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옷자나 한자 들여보니 5월이라 단온 날에 높은 나무에 그네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팔도 강산을 돌아본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육자 한자 들여보니 6.25 사변에 집 태우고 방랑 생활이 웬 말이야. 시구시구 들어간다. 한입 보내십시오. 야, 뭐가 잘났다고 박주와 박자를 맞춰주냐. 얼시구 들어간다. 오래오래 만수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야지요. 여러분 장수 이번에 또 맞춰줘. 오래오래 십장생. 장수장수 억만년 바닷속의 왕고래 백두산의 백호랭이 소천소유 코끼리 별지부천 고북님 낙낙장성 흰두루미 잘한다 잘난다 빗바빠 룰라 시스마이 베이비 쿵따리 사바라 핫바빠. 참 저는 입에서 안 나오는 소리가 없어. 예. 무슨 소리가 있어? 무슨 소리 듣고 싶어?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따가 다 해드릴게. 예.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남보원의 원맨쇼. 예. 기대하시라. 와. 네. 지금 각소리 타령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한
남보은 선생님 지난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근데 지난주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에이, 일주일 그래, 만에. 그래요. 저 넥타이 색깔에 따라서 이제 그런데 지난주에도 에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무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기 전에는 정말 많은 직업도 여러 개를 가시고 그리고 고생도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웃겨봐라. 날들어 웃겨봐라. 뭐 다짜고짜 뭐 어떻게 웃기려는 거야. 네. 뭐 그런 것도 뭐 여러분 예. 이게 다 당해 했고 그게 아마추어 시절에는 이제 뭐 정말 가게 다니면서 그야말로 술집에서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은 그래서 야 술 한잔해 그러면 술 한잔 얻어먹고도 술 한잔 얻어먹고 동네에서 제가 누구 흉내를 냈냐면 그때 이웅관 선생의 왔구나 배뱅이 그것을 그것을 내가 무대에서 잘못해서 써먹었지만 그런 것을 갖다 제가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소리는 굉장히 굵잖아요. 근데 이웅관 선생님 목소리는 높잖아요. 근데 그게 될까 싶었거든요. 소산 낙조야 떨어지는 해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돋건만 우리 인생 한번 가이면 영조리로다 해. 첫 무대는 언제였어요? 시민회관. 시민회관 무대가 첫 무대입니까? 네, 그렇죠. 시민회관. 네. 이거는 근데 아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시민회관이 어디야? 지금 그런 데가 없을 텐데. 시민회관은 뭐, 그때 어떤 데였었습니까? 네, 시민회관은 네. 한국의 카네기홀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야말로 그 연예인들한테는 꿈의 무대, 최고의 무대였고요. 그 무대 섰다는 자체만으로도 스타가 되는 거죠. 아무나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민회관에 쓰셨습니다. 네. 누가 소개를 합니까? 거기 시민회관에 갔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제 연예인이 잘 아는 연예인을 네. 잘 아는 아. 사람이 소개를 해 주시고 소개를 가서 이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이거 이웃께나 좀 쓰는 사람이 연예인들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 서영춘 선배님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아, 시민회관에서 네, 사회를 보는데 네. 야. 영춘아, 그 친구들 시간이니까 이제 나서 데리고 간 사람이 친구들 시간이니까 영춘아, 얘는 놈이 재주가 좀 있는데 이거 무대 좀 세워주라 했더니 안 돼, 나 안 돼, 내가 이게 소리, 내가 그거 싫다고 했어. 그딴 소리 하지 말았는데 지금 혼자 걸어 나가라고 그래. 내가 걸어 나갔잖아. 혼자서. 네, 무대 걸어 나갔는데 걸음걸이가 그때 워킹이나 뭐 연습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깨 힘 주고 다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갔더니 예. 객석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자식이야 저거. 저 뭐 하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영춘이 형님이 그저 선배님이 쓰던 마이크가 이만큼 높아요. 예. 이 마이크대가 있는데 이걸 내리면 고장이 날까 봐 여기다 놓고서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이름도 못 줬어 그때는. 예, 예. 저 김덕영입니다. 아, 본명으로. 네, 저 김덕영. 김덕영입니다 했더니 마이크도 뭐냐 한번 해봐 했더니. 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오던 술집에서 잘 나오던 그 피리 소리가 안 나와. 야 이 자식아, 지보 저 이 자식아, 만 뭐 하는 거야 인마 시험대.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박수가 그냥 날려. 그때 박수가 그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받으셨어요? 돈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그때 그래도 첫 무대에 남은 상상도 못하는 갤런트라고 해가지고 네. 남보은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네. 500원 받았어요. 500칸, 500칸인가? 그 500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같이 나 손목 잡고 38선을 넘겨다 놓은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죠. 어머니 그 돈 받으시면서 많이 많이 우셨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없는 돈에 빤히 어머니 알면서도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데 절르고 하물며 응? 욕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행패를 부렸던 그 생각이 나디요 그러면서 갖다 드릴 적에 참 내 마음 황홀하고 참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내가 어머니 걱정 안 시켜드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갖다 드렸습니다. 예. 아 지금 생각해도 저도 아유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같이 울면 어떻게? 저도 지금 자꾸만 저 가는데 그런데 말이죠, 세니 조금 원성도 사셨어요. 아니 내가 할 거 하고 또 내가 가수 세 사람 네 사람 쓸 걸 그 내가 혼자서 하는 그런 개런티를 바꾸죠 지방을 다니니까 예. 그 짜증 내고 그 그런 가수들이 또 몇 사람 있어요. 내 뒤에는 안 하겠다고 예. 남보원이 끼었어. 아유 김세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그럼 내가 나오면서 아유 좀 빨리 하세요. 뭐 그러면서 나고 이제 교대하고 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짜증 흘려서 못하나 강짜를 부려서 못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박수나 치면서 살아가자 니나 너 닐리리야 닐리리 선생님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끼리 얘기를 해도 저거 정말일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런데 우리 KTV는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렇죠. 네, 같이 가시죠. 봐야 되겠죠. 네. 땅덩어리 변함없대 허리는 통각나고 하늘빛은 푸르러도 오고 가지 못하누나 어찌 다 풍력당 핏빛으로 물들었나 아바이동무 동무는 나가라는 노록동은 나가지 않고 이 낮잠 자고 있지요 에이 늙이 동무 에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 애미애비도 없는가? 에? 뭐 동무? 동무 못해? 이래봬도 못한다고? 어? 아바이 동무 반동이요 동무는 총살 가뉴다 이 당신과 나 사이에 공산당만 없었다면 해점은 북한 땅에 떠나가는 김사갓 여러분 재밌었죠? 저 이런 말을 하시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무슨 일이든 완결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나라 발전의 토대를 닦았는데 앞으로는 나라 구석구석까지 또 국민 그 누구나가 다 그 발전의 혜택을 고루고루 입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강해진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유가 저 북으로 넘쳐 흐를 때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한 대 뭉쳐 멈추지 말고 전진 또 전진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그 화면을 보면서도 아 내가 저랬었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참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료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무슨 월남전 얘기를 하셨어요. 월남 참전 용사들 유명하러 많이 가셨던가요? 월남에 또 뭐 세 번이나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요. 월남에 갔는데 그 뭐 인기가 대단하죠. 뭐 그때만 그렇죠? 하더라도 그냥 월남하면 가지고 그냥 월남에 갔더니 박수 치고 뭐 빰빠리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번 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데 신나게 막 쇼를 공연을 하는데 네. 그냥 근데 그 당시 이제 김세리나 네. 김세리나 씨하고 저하고 MC를 봤어요 그때 MC를 이제 더블 MC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냥 한참 후에 갑돌이 갑순이 엔진 이제 크라징을 이제 맺는 거예요 노래를 갖다가 네.
겉으로는 불발탄 뭡니까 이게 무대? 에 박격포. 베트콩 박격포가 떨어진 거. 공연하는데. 아 무대 옆에. 무대 옆에. 예. 쫙 떨어진 건 쓰레기통 있는데 떨어진 거에 폭발이 되고 이게 하는 게 무대 옆에 거 이게 터졌으면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 예? 네. 없는 거예요. 근데 양 겉으로는 또 보니까 근데 모르는 척해 도망가면서 그렇지 세레나 붙들면서 혼자 살라고 에이 이렇게 무정한 사람 혼자 살라고 아니 세레나 내가 너 같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같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나는 살아낼 거 아니야 에피소드가 아,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좀 미안하겠네요 미안하지요 미안하면서 매정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 그랬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기 여기 사모님도 와 계시는데 이 집 부부싸움 한번 일으키게 할까요?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터뜨릴까요, 막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 우리 남부원 선생님이 김세레나하고 장춘당 공원에서 만났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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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어때요? 하래 막 여기서 막 하라고. 안개 낀 장춘당공원 누구를 찾아왔네. 세레나를 찾아서. 싹 만나서 만나가지고 이제 소근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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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통행금지가 있을 때야. 예. 통행금지를 넘기자. 아. 사이렌을 빨리 보내야 할 텐데 왜 안 부르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사이렌을 갖다가 오케이 됐다. 이제는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제는 됐구나. 성공이다. 그런데 저쪽에서 딱대기 야경 야경 네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데 호루라기 아 형님 왜 여기 있어요 왜 아는 어 후배야 아이고 아이고 야 이 새끼야 나 김세계 왜 해피 이럴 때 나타나고 싫어한다 이놈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네, 헤어지고 그렇게 헤어지고 난 때는 어떻게 나 서먹서먹 하듯이 그냥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냥 오빠 동생 같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친해졌어요. 예. 제가 별 것도 아닌 걸 괜히 여쭤봐가지고 아주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자 이제까지 정말로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공연을 하셨는데. 가장 잊지 못할 공연들은 무엇을 꼽으십니까? 어떤 공연을? 뭐니뭐니 해도 85년도에 평양 가라고 그래서 평양 공연 뭐 그런데 평양 가셔가지고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요 누님 145대 때 피난 내려올 적에 대동강을 건넜는데 조금 전에 누이가 시집을 갔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 만화 때는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누이야! 누이야! 독화야! 누이야! 누이야! 거기서 이제 이산가족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50년 만에 그래도 현미 나 이제 북한에 이제 연예인으로서 이산가족 누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상봉하라고 이제 보냈잖아요. 근데 현미는 못 만나고 나 만났는데 50년 만에 딱 5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손이 되게 말랐어. 그냥 앙상해 그냥 울었지 뭐 어떻게 살았네 어떻게 살았네. 나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 맞아서 알아서 야. 내가 옛날에 너 알지나
내가 좀 까불굴던 거 알지? 내가 남쪽에서 여길 말하면 내가 뭐 훈장도 받고 그래서 나 여기 나 남쪽에 훈장 받았고 나 공훈 배우다 남쪽에 공부해야 돼 그래 그러면 야 그렇게 돼서 안 내오는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야 혼자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소리 못 하고 그래 내가 옛날에 조금 어렸을 때 흠칠거리댔디 흠칠거리댔디 이북 말로 이제 조금 내가 까불거리는 소질이 옛날에 좀 있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다 농사 지었다 그러면서 쌀을 요만큼 요만큼 주더라고 쌀 요만큼 왜 쌀을 주는 거야? 우리만 쌀을 주나요? 거기서도 쌀을 주더라고 누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제사할지 제사상에다 올려놔 드려라 그래서 그 쌀을 받아가지고 와서 아버지 제사 때 어머니 제사 때 팔석날 매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드렸죠.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누님 생각하시면은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실 텐데 그때 사실은 하시고 싶은 얘기도 다 못하셨잖아요. 차 있는 데까지 왔어요. 누이야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야 또 만난다. 허리가 70인데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어요. 만나지 또 만나야 된다. 울지 마라.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한 500년을 내가 불렀지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눈이 마 종만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암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 아, 정말로 다시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비극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만일 지금 이 방송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누님한테 그때 못하셨던 말씀 꼭 하시고 싶은 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눈물 콧물이 나오는데 이 기분에 그건 말이 나오겠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진짜로 참 못됐어 정말. 왜 그런지 몰라요 그죠? 눈물이나 좀 닦은데 매 얘기하라고. 그래 눈물 콧물 다 닦으세요 지금서부터. 코도 푸시고 뭐 다 푸셨어요? 누님한테 지금 저기서 누님이 앉아 계시다 생각을 하고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누이야 살아 있겠디. 예, 살아 있. 가서 얼마 시간도 얼마 없는데 만나서. 밥도 한 끼 제대로 나눠 먹지 못하고 헤어져서 와서 속상해서 며칠간 잠을 못 자면서 늘 생각했던데 우리가 조금만 대동강 건너서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우리 남쪽에를 같이 왔을 텐데 그저 죽으나 사나 같이 이렇게 묵고 살 텐데 너 누이 손 보니까 호두 공장에서 호두 농장에서 호두 따면서 여생을 살아왔더니 호두 따기가 얼마나 힘든 거니 네. 살아있겠디 생각을 한다 예, 살아계시면은 건강하라 건강하면 우리 이번 정부에 우리 좋은 대통령이 탄생하셨다 남아 통일도 될 것 같다 또 가서 만나고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라. 건강해서 또 만나자. 이 누이야 또 가야 건강. 예명 참 잘 지으셨어요. 넘버원.
남녀남자 보배보자 그의 남보원도 있지만은 손가락 하나 높이 치솟는 남보원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조그만 곳이든 큰 곳이든 춥든 덥든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하면은 꼭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시면 이제 많은 후배들을 만나실 텐데 요즘에 후배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후배들 글쎄요 요즘에 후배들 참 잘해요. 잘하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레파토리가 짧아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뭉쳐서 하는 건 좋은데 개인기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혼자서들도 나같이 노래, 노래 섞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제 엮어낼 수 있는 그러한 후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선생님의 성대모사는 그야말로 굽굽굽 해도 손색이 없는데 저희 생각에는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돼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락은 안 왔는지요? 인간문화재 까빈 된데 까면 되는데 될 수가 없대. 후계자가 없으면은 인간문화재가 이어질 사람이 없으면은 인간문화재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없어. 나도 몇 사람이 이제 같이 좀 해보려고도 했는데 뭐 별 사람이 다 와. 그야말로 재주가 있어. 그래서 한참 들다 보니까 참 옷 입은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시장에서 엿장사 하는 사람이래. 아니요. 재주가 있으면 뭐 누군 뭐 알 수가 없는데 조금 노래가 좀 부족하고 부족하고 좀 이제 그런 사람도 오고 그중에서도 많이 따라하는 친구가 재밌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친구가 정철이 정철이가 있죠. 네, 아 예. 그게 아주 생기긴 못생겨서도 생기긴 못생겨서도 아주 그런 재간이 그 친구가 재간이 있어요. 예. 아 자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뭐 하죠 뭐 그지? 뭐 호도 짓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인간문화재 남보원 선생님의 노래 살짝 한번 듣기로 하죠. 자 어떻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춘이었는데 아이고 나이 70이 넘구나 니 나도 이제는 꼰대인가 보네 가는 세월 원망해 못해 노래나 한번 불러보자 청춘을 돌려다오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시간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눈도 귀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를 또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긴 시간 동안 한 길을 걸어오신 우리 남보원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인생쇼, 여러분들은 어떻게 즐기셨습니까? 남보은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아쉽지만 오늘 노래 한 곡을 청해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달제. 달제의 그